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어입니다. 오늘 주말도 아닌데 명상 관련 영상 하나 올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저에게 조금 특이한 일이 벌어져서 영성 성장에 있어서 지금 조금 특이한 일이 일어나서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오늘 올려드리면 많은 도움들이 우리 견성인들에게 성장하고 있는 영성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또 이거 함께 또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인가 그제 영상인가 제가 그 흥령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흥령이 뭐 좋은 에너지기도 굉장히 파워 있고 강력한 에너지이고 그러긴 한데 이제 용들이 색깔이 우리 이제 그 쿤달리니가 이제 그 우주적 신분이 되면 용이 되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양신 단계 데쿤달리니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계속 진화를 합니다. 이제 각종 그 차크라별 색깔을 띄우면서 용은 계속 진화를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본문 내용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흑룡은 그러한데 또 강력한 파워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하지만 또 파괴적인 면도 있습니다. 악용이라고도 합니다. 나쁜 용이라고도 일컬어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며칠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낙마를 했나? 왜냐면 우리 성장하면서 계속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인간계에서 늘 의식 차원의 시험에 들고 그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시험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우리 의식 차원이 이런 사인들이 올 때 제대로 된 답안지를 의식 차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낙마하거나 좀 성장이 멈추거나 뭐 아니면 좀 이무기로 다시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조금 제가 흥룡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이것이 무엇인가 좀 많은 깊은 생각을 좀 하고요. 며칠간 이제 용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어차피 또 우리 그 고대 문헌부터 많이 내려오는 용에 대한 것들 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도 저는 말할 수 없고요. 사람마다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계에서 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그 교과서 문헌 뭐 선도 뭐 아니면 불교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그런 곳에 있는 교과서대로 대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저의 유튜브에 대문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말아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너의 견성이 아닌 헛견성이고 그들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의 영적 삶이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좀 뭐 불교에 계신 우리 스님들 아니면 뭐 선도교를 공부하시는 분 명상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기술연을 전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저를 좀 하대하시거나 우습게 여기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합니다. 예. 어떤 것이 맑다 어떤 것이 최고다라는 없고요. 가장 최고는 순수함입니다. 무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면서 스스로 그 하얀 백지 위에 써내려가는 영성 그것이 저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깨달음이라고 말하는데 깨달음은 무슨 그냥 알아차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살짝 두 가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재미없어도 조금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면 용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신비적인 체험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재미있으실 거예요. 또 저와 비슷한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또 저와 함께 우리 또 공감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오늘 그 흥룡을 보았을 때 며칠 전에 절대계 반지 아즈나 반지가 그 스와디스탄타에 들었거든요.
저희가 저거 저번에 절대계 벨트, 아즈나 벨트가 챔피언 벨트처럼 이만하게 저의 척추에 들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허리에. 그러고 나서는 되게 잠잠하고 좋았습니다. 평온하고 일상생활 너무 좋았는데, 또 며칠 전에 제가 흑룡으로 또, 원래 제가 1년 넘게 황금룡이었는데, 그 흑룡으로 제가 또 변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왜 흑룡이 보이지? 왜 내가 흑룡이 되었지? 이래 하고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 절대기 아즈나 반지가 들어와서 저의 스와디스나타나 2번 차크라로 들어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한 거랑 그날 그 당시 그 이야기랑 이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아즈나 절대기 반지. 굉장히 여러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지내면서 정말 제 블로그 오시면 정말 판타지적인 재밌는 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재밌는 삶을 사는구나. 영화 따로 보지 않아도 진짜 판타스틱한 영화. 정말 판타지, 우주적이고 갤럭시적이고요. 굉장히 초월적인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흑룡을 봐서 요즘 제가 낙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저께도 그저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낙마에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제가 이무기가 다시 되고 코브라가 되고 소쿤달리니 상태로 그냥 또한 가정의 엄마, 뭐또 우리 부모님의 우리 엄마에 대한 자식으로서 살면서 우리 엄마에게 제가 최대한 상냥하고 잘해드리고 엄마를 이해하고 이렇게 치며준 우리 엄마를 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한 가정의 엄마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들을 사는 게 저는 더 나의 좋은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과 나누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삶도 낙마에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뭘 하냐면 이제 지구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지인들 위한 기도. 인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는 기도를 제가 그 요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가끔씩 요가 명상 올라오잖아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늘뭐 소소한 일상이지만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러는 게 요가하고 가끔 명상 길지 않게 15분, 10분 이내에 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구의 인류를 위해서 제가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명상 세계로 그렇게 호흡과 내가 기도에 일치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하고 또 저의 주변 생활들도 그지없이 평온한 조화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지금 이 삶도 임유기가 되어도 그래서 늘 평범하지만 뭐 일하고 먹고 싸고 늙고 뭐 인간계의 여러 일들은요. 별거 아닌 듯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지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제가 디스크가 터져서 1년 넘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도 저는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디스크 재활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간계에서. 그러다 보니 저는 그 갱년기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얼굴이 오르고 내리고 뭐 감정 뭐 이런 거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제가 디스크 재활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갱년기 우울증이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몸 아픈 것도 왜냐면 통증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는 신호거든요. 신호입니다. 알아차림하라고, 나의 몸에 대해서. 나를 아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제가 좀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아프긴 하지만, 종종 살짝 슬픈 생각, 내가 살만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프다. 나이 먹어서 디스크가, 퇴행성 디스크가 와서 물러서 터졌구나. 갱년기가 와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살짝 우울했다가도, 그래도 또 행복한 생각 쪽으로 돌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삶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해요. 저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걸로 이끌어주지 않으니까요. 저의 영성이 감사하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흑룡이 된날 아즈나 절대계 반지가 제 스와디 스나타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아즈나 그 챔피언 차크라 벨트가 허리에 채워지고 나서는
참 그게 중요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본게 뭐냐면 우리 스와디스나타는 허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잉태하는 곳이죠. 그런 곳이잖아요. 그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예지몽 그 자당몽 꾼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꿈은 어제 꾼 거예요. 어제 자각몽이에요. 저는 제가 메두사처럼 머리에 검은 용이에요. 그래서 검은 용 모습을 하고 어디로 제가 날아가요. 어디 산골 같은데 갔는데 제가 이제 다시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젊은 여성으로 변하고 남녀의 부부가 산골 집에 그러니까 산골에 구두 돌 방안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화 문학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관련을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작가님 감독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제 이 산골 부두골이 있는 집에 이제 산골 집에 이제 들어오셨죠. 그래서 거기는 저의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을 대접을 하고 나는 그들에게 이제 나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의 능력, 재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그 영적인 장점 능력들을 대해서 저에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 같은 거, 그러니까 무속적인 재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영적 저의 이제 능력들을 이제 그 부부께 말씀드렸거든요. 저의 이제 영적 능력들은 제가 눈이 올려서 아시겠죠. 제가 지구 보호하고 인류 안녕 보호하고 화산이 터지면 무엇을 하고 나의 외부 차크라들은 무엇을 하고 용이 돼서 지구를 어떻게 감싸고 이런 거 제 영상을 쭉 보아오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영적에서 영적으로 절대에서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저의 그런 판타지 보는 것이.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는 말씀 못 드렸고 이제 큰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을 대하는 저의 느낌이 어떠냐면 우주 아버지 지구 어머니시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신분을 위장 변장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몇 달 전에 내가 바다 게이트 열릴 때 제가 대학생이었고 연애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학생이었거든요. 22살, 3살? 4살? 근데 지금은 제가 30대 전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그 성인이 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성장했나를 보러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밤에.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 또 그 아즈나 그러고 나서 아즈나 반지를 보았는데 스와디 스나타의 아즈나 반지가 들어왔는데 그 반지에 대해서 그 우리 왜 반지의 제왕 보면 그 반지 있잖아요. 절대계 반지잖아요. 차원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 반지가 이제 스와디 스나타에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어떻게 앞으로 잉태될 건지 저도 이제 좀 사뭇 제가 의식천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일단 뭐 저는 저의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지에 대한 걸 또 풀어보면 반지는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으로 해석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이제 이 지금 명상 관련된 거 저는 이게 견선자 일반인들을 인간들이나 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견성하신 바르게 견성하신 분들 저와 함께 공명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몇 년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저의 이제 진심이 예, 많은 분들에게 저의 블로그가 이제 인정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선한 마음이 저의 선한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께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또 인간사에서도 제가 좀 최근 작사 작품이 하나 지금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 가수분은 좀 예쁘진 않으시고 굉장히 풍채가 크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체구가 크시고요. 그러나 가수는 노래 잘해야 됩니다. 외모는 요만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송가하 씨 외모 이쁘지 않잖아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민혜경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절대계 행운의 반지가 스와지 투나타에 들었다는 것은 영성적으로도 저렇고 인간적으로도 제가 인간계에서도 제가 무언가가 결과물을 이제 좋게 된다는 것을 예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 나름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우리 좋은 에너지 인간들은요 다시금 행운을 창조하자는 창조자라는 걸 제가 다시금 강조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주 아버지 지구 어머니께서 저희가 다시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저를 잠시 보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거든요. 우주 아버지 지구 어머니가 제가 성인 대인으로는 잘 안 보이셔서 제 절대계가 거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컸으니까 그렇죠. 독립했으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그래서 최근 한 달간 제가 이제 태양신경적 위장이 트름 증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위험 증상이라고도 말하고요. 저는 이렇게 제 몸이 여기가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이렇게 무슨 일이 좀 있으면 그 아프고 난 후에 꼭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이런 걸 한 달 가까이 겪으면서 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또 작품이 하나 또 발매가 되려고 공포가 되려고 이제 이렇게 음악 저작권에 또 하나 또 등록해야겠지요. 그러려고 또 이제 이런 증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귀신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인을 주는 거예요. 태양신경청이 뭐예요, 여러분? 부를 창조하는 곳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일이고. 거기다 심장까지 같이 답답했다?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뚫려야만 부 창조화 되고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들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그 요가 문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항상 저는 그럽니다. 제가 몸이 아프면 그런 증상들이 좋은 형상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진짜 제가 이게 리메이크 작품이긴 한데요. 제가 이게 지금 7, 8년 만에 지금 잉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저는 큰 돈이든 아니든 그냥 가수님께 감사해요. 제 작품을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인생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가수님이 뭐 외모나 뭐 이런 풍채가 좋으시지만 우리 많은 분들께 저희들의 작품이 사랑받길 저는 정말 원해요. 예. 그리고 우주 아버님들 우측 어머님들 감사하고 늘 제게 관심 주시니까 제가 그 두 분의 부족한 딸로서 정말 항상 죄송한 딸임이에요. 그래서 아즈나 절대계 반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용, 흑룡, 흑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진화하고 나서 그 들은 생각이 제가 작년 7월부터 7월 번개가 치던 날 황금령으로 진화하고 나서 제가 이제 황금령으로 열심히 절대계 일을 행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황금령으로 황금령이고 명상가로 1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지금 와서 내가 다시 나의 그 용이 나의 내면의 부자가 흑룡 검은룡으로 진화를 했거든요. 변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며칠간. 공부했다기보다 좀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어떤 문헌을 찾아보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용에 대한 우리 그 해몽, 꿈 해몽이라든지 이제 전에 내려온 말들 있잖아요. 그걸 좀 조합을 해서 제 나름 또 우리 차크라인들에게 맞게 좀 약간 좀 제가 좀 해석을 재해석을 해 보았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흑룡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는 사실 1차 견성 시간은요 요가인의 요기니로서 그대로 견성되어진 사람이고요. 2차 견성은 제가 약간 그 동서양이 이제 믹싱이 돼서 제가 이제 그 글로벌 시대, 유니버셜한 시대 사람이잖아요. 50대긴 하지만 저는 조금 앞서가는 감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가 창작을 잘하기 때문에, 창작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동서양을 갖춘 견성 과정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3차 과정은 제가 좀 불교적인 것보다는 약간 선교도적인 것을 좀 그런 경험 하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도 공부한 적도 없고요. 잘 알지도 못해요. 정말 무식해요. 공부 안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안 하는 이유 있다 그랬습니다. 부처도 예수도 제 거 아닙니다. 다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제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의 직관, 나의 야지나가 보여주는 것만 제가 해석을 하지, 다른 것은 제가 약간의 참전을 할 수 있으나 그거에 저는 완전하게 아하! 이렇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좀 진화를 했습니다. 막 연꽃하고 날아다니고 막 이랬고, 막 벌, 임신해서 막 법, 그 양신이 신으로 제가 올라가고 내 안에 우주가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4차, 5차 견성, 지금은 제가 이게 지금 흥룡이 돼가지고 이게 4차, 5차, 6차, 7차 견성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진화 과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도 좀 잘, 사실은 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내가 오롯이 내가 보고 있는 것, 절대계에서 오시는 사인만을 저는 봐요. 그래서 절대계와 인간계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경험적인 밑바탕에 두고 저는 나의 블로그에, 저희 블로그에 저처럼 나처럼 특이한 견성인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 저의 이 뒤후에 오는 분들이 참고 자료가 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이 굉장히 큽니다. 특이하잖아요. 제가 무슨 선교도나 불교, 무슨 깨달음 공부, 뭐 이렇게 뭐 제가 참선, 수련,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돌 닦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그냥 일반 얼만데, 그냥 차크라인일 뿐인데 이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로 저는 불교, 깨달음, 부처나 붓다 이런 거 공부를 하지도 않고, 또 선교도 시, 그 신선 막 그 도술 부리는 그런 종족들, 그리고 또 뭐 또 그 힌두 요가, 티벳 쪽 그런 쪽 명, 명상 공부를 크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요가인으로서 기본적인 거, 차크라가 어떻다는 거, 쿤달리니가 어떻다는 거, 나디가 어떻다는 거, 뭐 이런 에너지 통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요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가 아사나 동작 자세들이 이제 그 인간에게 주는 효능과 효과,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명상인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 어떤 아사나가 관여를 하는지 내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온 것이 저는 전부예요. 그래서 저는 무식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까요. 아니니까. 그저 흰 도화지 A4 용지에 그냥 제가 그냥 흰 바탕이에요. 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했듯이 만약에 내가 그 마스터들을 찾아가서 리딩을 받고 그대로 답습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리고 혹여 나의 얕은 지식이, 제가 공부를 얕게 해서 전문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명상학과 대학도 가지도 않으면서 제가 헛경 얕은 지식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제가 저의 상승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해가 될 것을 제가 알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순수한 무식쟁이 명상인 갱이오입니다. 그래서 절대계의 현상들과 인간계의 현상, 차원계의 현상, 각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저, 나, 예, 절대계에서 나를 받아들였다가 버렸다가 하는 과정들을 담담히 저는 글로 남기는 것이고, 가끔 영상으로도 좀 중요한 것은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육자료가 되시길 바라기 때문에. 아무튼 특이합니다. 인생살이 참. 그래서 제가 그 익명이 되었다는 것은요, 된 것은 그 메두사처럼 이렇게 있는데 머리는 하나예요. 여러 갈래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흑룡이 돼서 날아다녀요. 흑룡을 타거나 아니면 내가 흑룡이 돼서 날아다니거나 그 차원을 가거나.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오만해진 건가? 아니면 이것도 진화 과정의 하나인가? 라고 이렇게 제가 좀 난해할 뿐이었어요. 그 좀 난해한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것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조금 약간 제가 어느 쪽으로 처음에는 내가 낙마를 했나라 쪽으로 이렇게 어제까지 그랬는데 어제 꿈을 꾸고 오늘부터는 좀 약간 좀 생각이도 조금 의식 차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이제 그 무지갯빛 용으로 진정하고 찬란한 조화로움의 상태로 들어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저 소쿤 달리니 이무기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의 이제 궁금한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견성 수련자들은요 늘 의식을 시험에 들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욕심이나 오만함, 뭐 교만함, 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그랬다가 또 다시금 또 의식 차원을 바르게 가지면 또 다시금 올라서고 그러면서 나락일 때 바른 의식 차원을 알아차림하고 하면 다시금 올라가고 뭐 늘 그 바른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려올 것이냐 더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순전히 그것은 거기서 멈출 것인가는 순전히 본인 나의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도 잘한 거고 내려와도 이무기를 살아도 잘하는 것이에요. 내 선택이거든요. 나를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검은용, 그 황금용, 여러 가지 7차크라 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자, 검은용은요, 행운과 의미를, 행운을 의미하지만 창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음이니까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요, 나쁜 용, 악용으로도 상징이 됩니다. 왜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또 이제 강력한 권력과 높은 지위도 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꿈으로 해석을 하면 가족의 운기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저의 나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지금 제가 흑룡이 된 것은 이것은 조금 해결하기가 힘든 난제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떠나거나 사라지거나 한다. 권력 파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상관없습니다. 이무기를 내려가도 다시 소쿤 달린 시절로 내려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차크라 의미로 제가 볼게요. 음이죠. 우리는 음과 양의 조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둠, 강력한 어둠, 음인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강력한 창조의 기본 및 반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은용을, 저는 흑룡을 오늘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용 말씀드릴게요. 명예와 행운을 안겨주는 용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용은 바다나 물속뿐만 아니라 천상계, 차원계 또는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그 중에 황금은 주로 절대적인 권력과 관련이 깊고요. 3번 태양신경종 창궐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용은요 그 두 개를 합친 것인데 출세와 재물을 얻게 되는 결과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1년 가까이 황금용으로요 인류와 지구를 위해서 안녕과 번영을 해서 평안을 위해서 상당히 부단히
지구를 지켜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인류를 위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흑룡으로 되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내가 그 이것 자체도 의식 차원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저는 생각했어요. 반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차크라 해석으로 해볼게요. 태양신경증 3번 차크라 마니프라나 차크라를 말하고요. 강력한 행운에 비치고 파워로 영적으로나 인간계로나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용입니다. 황금용. 자, 이제 붉은용, 흑용, 홍용이라고 하고 붉은용, 적용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불의 상징입니다. 예. 열정, 운기 상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의 색깔이 붉은 것은요, 사탄, 무자비하고 잔혹해요. 그래서 무서운 일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붉은색은요, 전쟁의 파멸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력을 말하고요,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의미도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붉은 용을, 내가 붉은 용이시라면 내가 이 붉은 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가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차크라적 해석해 보겠습니다. 불은 1번, 2번 물라나라 스와디스나타 차크라를 의미를 해요. 3차크라까지 의미를 합니다. 안에 내부 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3차크라까지 보다는 1번과 2번 차크라 쪽에 많은 의미를 두셔야 하고요. 여기는 또 생존 본능을 의미하잖아요. 두 개는. 그래서 여기 3번까지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불이고요. 뭐, 쿤달리니, 적용은, 붉은 용은, 쿤달리니, 그냥 뱀이나, 흰빛 뱀이나, 코브라보다도 더 강력하고, 이무기보다도 강력한 에너지 붉은 정령을 의미합니다. 더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 흰룡. 제가 이제 흰룡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행운과 신성함을 의미하고요. 재정과 재운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 생명력의 향상, 운기 상승을 말하고, 이것이 이제 연애나 결혼, 자식 등,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정말 훌륭한 자식을 낳는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자식을 낳고, 크게 되는 자식을 낳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상과, 현재 내가 이 삶의 일상에서도 좀 결별을 좀 의미하고요. 새로운 도전, 성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2차 견성 때 그랬습니다. 데쿤다리를 넘어갈 때, 저는 흰 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크라적 의미로 보면 빛이고요, 천사고요, 미카엘이에요. 사하스라라, 그러니까 또는 다른 의미의 의식의 꽃, 에너지체죠. 은달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흰룡은 그러합니다. 예. 신성하고 행운이고 재정과 재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운기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용일 때도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녹색용일 때는 정신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녹색용일 때가 아마 제가 거의 그 진화 과정이 거의 끝나고 제가 용하고 합일이 되고 나서 녹색용이었는데 그때 용이 눈 빨간 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완전 합일이 되고 나서 빨간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녹색용은요, 이제 정신적 안정을 의미하고 늘 평안함을 상징하는 의미고요, 풍요와 안정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크라적 의미로 보면 4번 차크라 아나타 차크라의 안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심장 차크라.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바른, 조화로운, 신성, 마음, 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상태입니까? 자, 이번에는 청룡, 위대한 포부, 펼쳐질 의미, 풍수지리의 용이고요. 물의 기운입니다. 제가 청룡도 됐고, 제가 바다 기운이 있잖아요. 바다 게이트도 제가 열린 사람이고,
저는 물의 기운이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이 황금용하고 충돌이 자꾸 그래서 위기가 좀 그래서 요걸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사신의 하나로요. 사대 신의 하나고요. 신 중에 하나로 이 청룡은요. 청룡은 목차크라죠. 그 다음에 알려진 용은 일종이고요. 정신, 안정과 승부욕이 강하대요. 승리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오행사상에서 청색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동쪽도 상징한대요. 동쪽. 그 다음에 청룡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여겨지기도 한대요. 동방을 수호하는. 그 다음에 오행 중에 나무에 속하고요. 봄에 나타난대요. 이 생동하는 봄에. 그 다음에 또 바람을 다스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청룡이 고대에서는 청룡을 머리만 희고 황생인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중에 절대계에서 머리는 흰색이고 몸이 황색이 나타났다 그러면 청룡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기운.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제 차크라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목차크라 영적인 길몽이고요. 영적인 영성의 연결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와 하늘, 땅, 푸른색, 인간계와 차원계, 절대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풍수의 용, 물의 기운의 청룡이 바로 그렇습니다. 도움 되셨죠? 자, 이번엔 보라색 용 말씀드릴게요. 보라색 용은 출세를 의미하고요. 출세 운이 아주 강해졌다는 걸 암시한대요.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그지없이 아름다운 보라 연꽃의 안에 나의 사라스하라가 꽃이 폈다는 걸 여러분 천개 꽃잎이 피다 못해 엄청나게 높이 높이 나의 보라색 연꽃잎이 도달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식상태가 거기까지 올라가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차크라적 의미로 제가 보겠습니다. 사스라라 여기 100회 모든 의식의 도달점, 네, 모든 기운의 도달점, 네, 모든 것의 모임, 우주와 통하는 곳이죠. 예, 우주와 땅과 몸과 차원계 모든 것을 통하는 연적인 시장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 운기가 탁 트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라색 용이라면 아 지금 내가 의식 상태가 여기 이 상태에 내가 진화를 했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일곱 빛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 용이에요. 이것은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무지갯빛 용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제가 다 보고 흑룡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말씀드릴게요. 그지없이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고요. 제가 이제 흑룡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여러 가지 색깔이 용이 되었지만 절대계에서 무슨 일인가? 제가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용이 되면서 특히 굉장히 열심히 제 딴에는 인류를 위하고 지구 어머님께 효도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녹색 용하고 황금 용으로 제가 정말 한 일이 많아요. 절대계에서. 근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뭐 자잘한 것은 다 올리지 못하고 좀 중요한 것들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만 단편으로 보셔도 제가 절대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단편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제가 며칠 전에 흑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솔직히 저도 난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풀어야 할 숙제? 과제. 네, 절대계의 과제. 그래서 인간으로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더 완벽하게 더 올라가 차원 상승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저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어둠의 악마의 음의 기운에서 어떻게 무지갯빛 암수 용이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조화로운 아름다운
무지갯빛 용으로 진화할 것인가? 내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의 용에서 흰 차크라 보라 용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다시 합의를 시켜서 무지갯빛 용이 될 것인가에 이게 다 바로 제가 상승할 것인가 진화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의 정말 난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절대기 아즈나 반지가 스와디 스나타에 든 것을 생각해 보면요. 나는 다시금 무엇인가가 잉태를 하고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우주아버지 지구어머니가 다녀가신 거 저를 확인하고 가신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자강몽에서 예지몽에서 성인이 된 저를 우주아버지 지구어머님이 오셔서 저의 그 가진 능력을 물어보시고 또 저의 이제 절대적인 능력을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바꾸게 될지 저도 사무사실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올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지 그 선도에서 말하는 진짜 그림자도 없는 사람이 될지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거고요. 이제 또 이제 그 외에 더 이제 그 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은 제가 또 그 백과사전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용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약간씩 부분 좀 복사를 해다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제 블로그 가셔서 참조하시면 여러분 그 이무기로 머물지 마시고 용으로 상승하셔서 진짜 빛이 되셔서 우리 인류와 지구어머니 우주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전 진짜 봉사하는 삶 살아가시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삶을 살길 함께 좋은 에너지 나누면서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갱이오 그 일곱 그 흑룡에 대해서 흑룡에서 다음 진화 차원 상승 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선 증상 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증상이 또 왔으면 이래 했구나 라고 또 찾아보거나 뭐 이렇고 또 제가 더 저는 솔직히 저의 절대계에서 제 영안이 보여주는 것만 제가 해석을 하지 다른 것들은 저에게 좀 잘 안 집어넣는 편입니다. 제가 잘못된 헛견성인자가 될까봐 그러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 우리 지구 어머니 많은 생명을 잉태해 주실 거니까 또 생명이 잉태되면 또 우주 아버지께서도 태양 에너지 열심히 내려 보내주셔서 정말 온 세상에 생동하는 에너지 많이 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조금 또 말 같지 않은 또 이상한 말 해보았고요. 그냥 일반인들 저 미친 사람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저 멀쩡한 사람이고요. 저희 같이 견성된 명상가들은 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각자 나름의 또 절대기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갱이오였습니다. 사랑하세요. 감사하시고.